KBS MBC 경영진에게 경고합니다. 직원과 국민의 신뢰를 잃은 공영방송 경영진의 자리 보전이 길어질수록 국민의 분노만 키울 뿐입니다. 즉각 사퇴하는 길만이 수십 년 몸담아온 자기 조직에 대한 마지막 예의일 것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지금 M당 의원들의 기자회견을 봤습니다. MBC KBS 공영방송의 정상화를 위해서 MBC 출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의원들이 함께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기자회견 이후에 우리 신경민 민주당 의원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네. 자, 지금 M당이라고 해서 저는 M당이 뭐지? 하고 깜짝 놀랐는데 MBC 출신 의원들이 모여서 그렇죠. 목소리를 내고 있군요. 지금 네. 일단은 새 당에 흩어져 있긴 한데요. 네. 새누리, 옛 새누리당 계열에 있는 분들은 저희들하고 뜻을 같이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민주당하고 국민의당 분들이 모인 겁니다. 그래서 일곱 네. 명이 되고요. 기수로는 정동영 의원이 제일 선배가 되고 네. 저는 학교는 동기입니다만 제가 MBC를 늦게 들어가가지고 네. 기수로는 선배고 이제 제일 막내가 최명길 의원입니다. 네, 그러시군요. 어쨌든 앞으로의 활약 좀 기대를 좀 해보겠고요. 지금 또 두 공영방송에 파업 중이니까 네. 자, 제가 질문 몇 가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뭐 자유한국당 얘기도 좀 나왔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김장겸 사장의 체포영장 발부 소식을 듣고 뭐 지난 주말 우리가 국회를 보이콧하겠다라고 선언했는데 정말로 월요일부터 추미애 민주당 대표의 이 교섭단체 대표연설부터 해서 국회에 들어오지 않고 있어요. 그렇죠. 뭐 첫날 피켓 시위하는 현장도 좀 보셨는데요. 네네. 보고 어떤 생각 드시던가요? 저는 일요일에 뭐 의총을 통해서 네. 국회 보이콧 문제를 논의한다고 했을 때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정상적인 정당이라고 한다면 그것도 지금 제1야당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아마 반대의 목소리가 있어가지고 국회 보이콧까지 가기는 대단히 어려울 것이다 라는 예상을 했는데 제가 아마 철이 없었나 봅니다. 결국 뭐 아무 네. 뭐 이론의 목소리가 별로 없었던 걸로 제가 전해 듣고 있고요. 이게 국회 보이콧까지 할 사안인가가 일단 하나의 네, 그 논쟁점이고 또 하나는 이 자유한국당 그러니까 전신인 새누리당은 지난 10년 동안 방송을 철저하게 추락하고 망가뜨리고 타락을 시킨 주범에 해당하거든요. 네. 공동정범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서 책임을 져야 되고 그 책임을 지기 전에 반성하고 성찰하고 사과하고 무릎을 꿇어야 될 정당입니다. 네네. 그런데도 그거에 대한 건 전혀 언급이 없고 오히려 엉토당토하는 국회 보이콧이라는 결정을 한 데 대해서 제가 아주 뭐 어이가 없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을 네, 정도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자유한국당의 주장 이런 의견은 이렇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문재인 정권이 공영방송을 장악하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임기가 남은 사장들을 쫓아내려고 하고 있다. 오늘 뭐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회의에서도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 정권의 사주를 받은 좌파 노조들이 공영방송을 장악하려 하고 있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펼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그 사이에 네. 방송이 타락하고 추락할 때 모든 정부기관 입법, 행정, 사법이 다 나서서 보호를 해줬거든요. 네. 보호막을 말하자면 공영방송에다가 들여져서 야당이 지적하고 시민들이 문제로 삼는 부분에 대해서 침투가 되지 않고 온전할 수 있도록 해줬거든요. 네. 그 보호막이 이제 정권 교체로 해서 걷어진 겁니다. 사라진 겁니다. 녹아 없어진 거죠. 예, 예. 그것을 정권의 비호라고 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정권의 비호가 사라진 거죠. 이제는 예. 입법, 행정, 사법이 자기들의 일을 공영방송에 관련된 자기들의 네. 일을 이제 하기 시작하고 그 첫 걸음이 노동부의 특별 근로 감독으로 나타난 겁니다. 근데 그거 하나 가지고 지금 이러거든요. 네. 특별 근로 감독은 그 사이에 여러 번 노조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노동부가 들은 채를 안 한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지금 제대로 처음으로 한 건데 네네. 그 과정에서 체포영장이 나온 거죠. 체포영장은 구속영장이 아니고요. 네. 지금 구속영장 나왔으면 거죠? 큰일 날 뻔했어요. 체포영장은 네. 계속해서 이 특별근로감독의 마지막 절차로 혐의자들에 대해서 직접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네. 나와달라고 그런 거죠. 그렇죠. 조사를 안 받았기 때문에. 근데 그걸 네 번을 김장겸 사장이 네. 거부를 했기 때문에 조사를 받으러 나와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특별근로감독은 사실 1년에 1,400건 정도, 2016년 경우 통계를 보면은요. 네. 1,400건 정도가 있고 이 중에서 구속이 되는 것이 한 20건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체포영장은 그중에 또 많이 나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체포영장이 됐다고 물론 구속이 되는 건 아니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체포영장 가지고 이렇게 난리를 치는 야당, 이 예. 집권 야당으로 착각을 하는 것 같은데 집권 야당의 행태를 보이고 있는 데 대해서 일단 법적으로도 무지할 뿐만 아니고요. 네. 이건 무식하고 이거 불학무식한 사람들이나 생각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조사는 받아야죠. 조사는 네. 조사는 받고 네. 그 다음에 만약에 뭐 기소 의견으로 갈지 구속 기소 의견으로 갈지 저희들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그렇게 해서 처벌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처벌 받아야 됩니다. 법에 따라서 네. 진행이 네. 돼야 된다. 이건 노동부의 보호막 하나가 벗어진 것이. 가지고 이렇게 난리를 치면 앞으로 예. 공영방송에 그 사이 들여졌던 정권의 비호 보호막이 다 사라질 텐데 뭐 어떤 반응을 보일지 잘 모르겠고요. 지금은 네. 간의 폭력에 대해서도 경찰이 개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데이트 폭력도 네. 사법권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이게 지금 공영방송이라는 안에서 벌어진 정신적, 실질적 린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국가기관이 당연히 해야 될 것을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이건 정권이 비호하는 게 아니고요. 네. 정권이 일단은 원칙으로 돌아간 거죠. 정상을 시킨다. 그렇죠. 정권이 공영방송에 네. 원칙을 선언한 겁니다. 죄를 졌으면 벌을 받으라는 거죠. 네. 자, 어쨌든 이 싸움이 금방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 뭐 MBC 다니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봐도 잘못하면 내년까지 그러니까 김장겸 사장의 임기까지 가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글쎄요. 좀 하고 있던데 글쎄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뭐 모르겠습니다. 이건 네. 각 국가기관들이 뭐 어떤 조사를 하고 또 수사를 하고 감사를 하고 검사를 네. 하고 여러 가지 각종 국가기관이 가지고 있는 각종 권한을 네. 행사해서 공영방송에서 지난 10년 동안 일어난 일을 들여다볼 거고요. 거기서 어떤 팩트들이 나타날지 지금 짐작하기가 어렵잖아요. 예. 우리가 지금 기자 PD들로부터 또 직원들로부터 듣는 얘기를 네. 공적으로 확인을 해야 되니까요. 거기서 또 무슨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을 확인을 해야 되고 네. 우리가 모르던 사실도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것이 법적으로 어떻게 처벌을 하고 네. 규율을 할 수 있는지를 들여다봐야죠. 지금으로서는 뭐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예, 시시비비를 가려봐야 되는데 이러다가 이번 주 사실 토요일에 주말에 네. 자유한국당이 서울 코엑스에서 국민 보고대회를 한다고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장외로 나가는 것 같은데요. 물론 뭐 북한 도발도 있겠지만 언론 장악 음모를 저지하겠다라는 그런 주장이 좀 강한데 이런 자유한국당의 장외투쟁 좀 효과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거기 얼마나 국민과 시민들이 호응할지 잘 모르겠는데요. 네. 뭐 동원하겠죠, 최대한. 당원들을 동원하고. 네, 동원을 하고 뭐 그러겠죠. 네. 네, 한계가 있을 거고요. 아마 국민의 질타를 받지 않으면 다행일 거고요. 그 차라리 거기서 공범자들을 같이 상영을 하고 같이 한번 보죠. 네. 뭐 보고 그리고 나서도 할 얘기가 있으면은 그 좋은 방법인데요. 네, 거기서 예. 공범자들고 공범자가 그러면 뭐 엉터리 영화다, 틀렸다, 뭐 예, 그렇게 예. 하든지. 네. 하여튼 공범자들이 지난 9년을 정리한 영화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보고 거기서부터 얘기를 다시 시작하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좋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뭐 두 공영방송의 노조원들이 열심히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직간접적으로 이 상황 보고 계실 텐데요.
후배들이기도 하죠. MBC 직원들은 뭐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아 너무 길어졌어요. 네. 그리고 고생했습니다. 저는 지금 선배기 때문에 회사를 그만둔 입장에서 같이 할 수 없어서 안타까울 때가 많았거든요. 네. 차라리 같이 가서 그 사람들이 찔러대는 비수를 같이 맞고 피를 흘리는 게 훨씬 더 마음에 편하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많았습니다. 네. 그러나 제가 지금 국회의원이 됐고 국회의원이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친정인 MBC 그리고 공영방송 그리고 언론을 한번 좀 제대로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보자라는 네. 거니까요. 지금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힘이 닿는 한 열심히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뜻을 관철해서 제대로 된 방송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MBC, KBS 공영방송의 정상화를 요구하는 국회의원들의 기자회견, 또 신경민 의원의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앞으로 이 공영방송의 정상화가 어떻게 진행될지 오마이TV를 통해서 계속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오마이TV 박정호였습니다.